안녕하세요. 은혜로 가족 여러분,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파는 1달러짜리 햄버거가 하루 동안 저의 유일한 음식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아주 작은 교회 2층에 있는 창고가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롭고 힘들 때마다 교회 예배당에 내려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당이긴 했지만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어린 저에게 그 자체가 도전이었고, 또 가끔씩 들려오는 자연적인 소리에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앉아 있다가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연약한 제가 어찌하여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어둠이 무서워 기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던 중에 저에게 똑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왔고, 저는 두려움에 또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여 이 무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 주님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제가 하나님 뒤에 가려져 있는 환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힘든 마음과 외로움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어찌 보면 그 시간, 그 은혜로 이제껏 살아올 수 있었다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의 두 손을 들어 항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두손 들어 항복한 제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손으로 감당해 이루어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닌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늘에 안전히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